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 이렇게 생긴 회오리 코어 회오리 딱지 전단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. 이것도 색 종이 두 장이 필요한데요. 자 이것을 하나 만들 방법 알려드릴게요. 대각선으로 여기랑 여기가 만나도록 마른 모양으로 놓아주신 다음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. 자가 펴주세요. 반대로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접었다가 핀 다음에 가운데 지점 만나서 여기랑 여기를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아까 접은 선이랑 여기 가운데 선은 한쪽만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 아까 전에 접은 이 선 있잖아요. 여기 점이 여기 선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접은 다음 한 번 더 여기 이번에 선 있잖아요. 여기랑 여기가 만나도록 이런 식으로 만났잖아요.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자 여기랑 여기를 자 여기랑 여기가 만나도록 이런 식으로 접는 거예요. 아까 전 했던 것처럼 맞추고 반대로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펴서 반대로도 자 접었다가 펴서 이런 식으로 오므려 주시면 색깔이 같은데요. 한쪽으로는 이렇게 엄청 많이 벌어지잖아요. 위로는 아래쪽으로 위쪽에 있었던 걸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. 반대쪽은 자 이쪽이잖아요. 이것은 이쪽이에요. 자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밑으로 가려 하니까 이번에 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. 자. 아 이거 제가 색종인데요. 이 양면 색종이 이 색종이요. 저희가 샀어요. 자 이제 조립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뒤집으면 분홍색이잖아요. 뒤집어서 나오고 싶은 색이 저는 분홍색이에요. 그러니까 자 분홍색이잖아요. 그럼 분홍색이 아래로 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요. 뒤집어야 돼요. 자 그럼 이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 쓸 수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이런 식으로 자, 이 말고 아래 이쪽으로 이 말고 아래 위 말고 위 그래야 여기 틈이 생기고 여기가 뒤집으면 색깔이에요. 뒤집어 주세요. 다음에 밑에 나오고 싶은 색깔이 저는 분홍색이에요. 이 분홍색이지만 자두색 있으니까 자두색이 나오게 다음 이것도 뒤집었잖아요. 연두색이랑 자두색이랑 만나도록 이렇게 겹친 다음에 이것을 밑에 종이 자 밑에가 자두색이에요. 그러니까 자두색을 이렇게 올리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이것을 다시 벌려주세요. 그거 엄청 넓잖아요. 여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덮어주세요.
다음 이것도 또 연결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꺼낸 다음에 반대로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. 이걸 연 다음 자 이걸 자 이렇게 이것을 뒷면에서 한번 열고 여기 틈 사이로 집으면 넣으면서 이 식으로 넣으시면은 이렇게 헤어리카라가 헤어리 딱지가 완성됐는데요. 짜잔 멋있죠? 이 종이접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바이바이!